지난 11월 6일 진행된 제4차 한양대학교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총학생 외칙 및 부속세칙 재개정 TF기구의 활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의 자체 특별위원회인 총학생 외칙 및 부속세칙 재개정 TF는 지난 6월 12일 방수원 전 부총학생회장의 위원장 체제로 설치되었으며 7월 17일 총학생회장단 사태에 따라 한 달 만에 이재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TF위원장이 교체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다시 한번 황시연 부비대위원장으로 위원장이 교체되며 해당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해당 특별위원회의 본래 활동기간은 23학년도 12월 31일까지였던 것에 반해 제43차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11월 23일에 활동이 종료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활동 종료 직전 제4차 전학대회에서 한 대의원이 해당 TF 활동 내용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정학생회장 측은 총학생회칙 및 부속세칙 재개정 TF가 오래전 조직되었음에도 일반 학우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사안이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TF 측에서 개선안 혹은 수정 중에 있는 학칙에 대해 명확하게 예시를 들어달라는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부비대위원장은 인수인계받을 때 학칙 TF에 관한 활동 진행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3차 전학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4차 혹은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행 상황권에 대해선 자금 운용 세칙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운용 범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공고에 대한 사항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전학대회 부결안건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특정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확실하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한 중은희 위원은 전 총학생회칙 TF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학기에 이렇게 활동이 지지부진하게 된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오게 되니까 너무 당연스럽게도 2학기 때는 아무런 활동이 진행될 수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이렇게 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비대위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받을 때도 이런 TF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전달받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만큼 선거시행세칙도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번에 학생인권복지위원회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만큼 중특위 관련한 세칙들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특위가 지금은 너무 개별적인 독립단체로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총학생회 중앙으로 모여서 견제가 될수 있는 회칙이 함께 있어서 그런 너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듯한 느낌을 좀 지우고, 올해 학부기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개별적으로 운영돼서 중앙에 견제가 못 들어가고, 1학기에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후 비대위 체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선거 관련 세칙을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중앙특별위원회에 대한 세칙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학생인권복지위원회 징계건에 관해 문제를 보다 일찍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는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독립단체로 존재하는 중특위를 보다 중앙에서 견제하는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초로 기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대의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총학생회칙 및 부속세칙 재개정 TF가 6월 12일에 이제 발족이 되어서 11월 13일까지 이제 활동이 진행이 되고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4차 전학회 때이 해당 TF에 대한 어떤 안건이 발의가 되어서 해당 안건을 대의원들과 함께 심의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 제4차 전학대회가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생긴 TF를 아무런 성과 없이 내년 대의원들에게 책무를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쉬움이 남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당 본회의장에서 2023학년도에 학생회에 이른
이제 우리 때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어떤 흑집을 가지고 네, 제4차 조사대회에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활동이 종료된 특별위원회. 이들의 활동에 대해선 많은 학생들이 아쉬움을 남긴 바 있습니다. 보다 나은 학생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목하에 꾸려진 기구인 만큼 지난 체제를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기 비대위 산하 특별위원회 기구에서는 보다 나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HUBS 윤지우입니다. HUBS